제가 어린 시절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를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짜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해보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할지 말지 뭐 고민하고 결국엔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해보고 계속 발전시키거나 안 하거나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서 실행력도 높였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이 했던 실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채점 기준을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A그룹한테는 도자기 50개 이상을 만들면 A 학점을 줄 거고 40개를 만들면 뭐 B 학점을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도자기를 몇 개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주겠다고 설명했고 그리고 다른 B그룹한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그 최고의 작품 하나로만 평가하겠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도자기의 완성 도를 결정하는 각각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뛰어났던 작품들이 전부 그 양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던 A그룹 그 학생들로부터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A그룹의 학생들은 과제를 받자마자 일단 만들기부터 시작하겠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양이 늘어날 때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던 거죠. 그리고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에 만들어지는 작품에서 점점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반대로 B그룹의 학생들은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고 완벽한 도자기 하나만을 누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또 밀린 거죠. 그만큼 연습이 부족해서 실력이 별로 대단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저것 고민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단 가장 핵심만을 먼저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바로 일을 시작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유리한 처사라는 겁니다. 스타벅스 창립한 하워드 슈츠도 처음 스타벅스를 설립할 때는 이탈리안 커피숍을 벤치마킹해서 가게를 차렸던 거예요.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스타벅스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스타벅스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실험들과 개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일단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때 행동할 때는 굳이 거창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큰일을 하겠다고 계획하면 실제로 행동에 들어갔을 때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해져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앨런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야기인데 매일 책상 앞에서 컴퓨터만 보고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살이 쪄서 배가 불룩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앨런은 체중 관리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면서 1년 안에 13kg 감량하고 마라톤 완주도 하겠다, 거창한 목표를 세웠죠. 그 열심히 자신한테 맞는 헬스장이 어딘지 검색해서 찾고 야심차게 3년 멤버십에 등록을 해요. 운동복이랑 운동화도 준비해서 매주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에는 계획한 대로 운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날도 몸이 좀 쑤시긴 했지만 목표치만큼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니까 회사에서 몸 여러 군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와중에 이제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복한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잠깐 쉬기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결국엔 자신이 헬스장 등록한 그 사실 자체를 까먹고 2년 뒤에야 멤버십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직접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먼저 에너지를 쏟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게 되면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직접 행동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소소한 행동들을 꾸준히 쌓아 올렸기 때문에 큰 성공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